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에서 내려와서 몸통 가운데 있는 척추라는 부분에서 이제 목, 등, 허리가 있는데 구조가 딱딱한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그 물렁뼈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밀려나와서 변형이 생기면 주위 구조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디스크병이라 얘기하고 디스크병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경미한 경우하고 심한 경우.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경우를 시행하는데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포함한 제거술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보통 절개에서 피부 조직과 근육 조직 일부 뼈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육안적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보거나 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기술적인 발전이 조금씩 진행함에 따라서 절개를 최소화하자 하는 이제 방향으로 내시경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시경의 장점은 기존에 이제 절개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자체 보통 한 3에서 한 5cm 정도 절개해서 뼈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럼 과정 없이 바로 작은 내시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시경의 직경이 보통 4에서 5에서 한 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직경의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문제가 되는 병변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주 심각한 것보다는 이제 심하지 않은데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일상에 장애가 생기거나 저림 통증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초창기에는 육안적으로 보고 들어가서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돋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보고 수술을 했고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루페라고 해서 돋보기를 끼고 수술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정밀하게 보자 좀 자세히 보자 해서 보통 돋보기 배율이 3.5배에서 4.5배 정도 되는데 제가 수술에 적용하는 현미경은 보통 20배에서 40배 정도 배율로 이제 확대시킵니다. 그 현미경을 사용해서 좀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보는 수술 방법이 도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도구에 인해서 내시경이라는 도구로 이제 대체하게 됐습니다. 배율은 내시경이나 현미경이나 아주 큰 차이는 없고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배율로는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되고요. 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절개를 해서 공기에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최소화해서 병변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생기식염수에 의해서 물이 체온인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현미경하고 내시경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상처도 작고 조금 더 술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미경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시경이 태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단일경이라고 해서 긴 내시경을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3, 40년 정도 계속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고 냉방향 내시경도 90년도 초부터 논문이 있었고 조금씩 조금씩 발표가 되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201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결국 이제 담당 선생님이 내가 어느 게 좀 더 익숙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방향이 좋다, 앙방향이 좋다보다는 내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수술법 자체를 결정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디스크 병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란 부분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가장 큰 게 척추뼈. 척추뼈 안에 있기 때문에 뼈가 이제 단단하게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로 인해서 보호해주는데 그게 색깔이 좀 노랗다라고 해서 이제 황색 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대 안쪽으로는 그 신경과 인대 안에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전선처럼 보호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수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디스크 같은 경우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황색인대를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디스크는 재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보통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디스크가 다시 재발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공간 자체가 충분히 넓어지면 재발을 해도
것도 크게 문제없이 잘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황색인 데는 제거를 하고 척추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디스크병이 생기면은 공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협착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동반이 되고 황색인 데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황색인 데와 함께 일부 뼈도 같이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내시경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라든지 의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병이 얼마나 심하냐 아니면은 디스크 손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주 국소적으로 일부 떨어져 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과가 굉장히 좋고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MR상에서 봤을 때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빙상처럼 안에 깊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남겨두면은 추후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수술할 때 제거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제거를 많이 진행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남게 되고 회복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자체가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릅니다. 결정적으로 무조건 내시경이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과연 이제 내가 어느 상황이 좀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당장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척추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